서영구부터 끊으세요. 프린트. 그럼. 서영구 거 먼저 합시다. 답 불러드려야 되죠. 1번에 5번, 2번에 1번, 그 다음에 3번에 3, 4번에 1, 5번에 4, 서영구 기출이에요. 6번에 3, 7번에 2, 8번에 4, 9번에 2, 10번에 4, 그 다음에 11번에 2, 12번에 5, 13번에 1번, 14번에 5번, 16번에, 아, 15번에 3번, 16번에 5번, 17번에 4번. 그다음에 뒤에 없니 이게? 끝이냐? 예, 끝이에요. 끝이지. 주관식이 굉장히 여긴 어렵게 나오더라. 그래서 주관식 두 문제, 세 문제가 더 있는데 요거 갖다 드릴 테니까 이따가 작업 시간에 푸시고요. 아, 이게 그럼 쌤, 이게 원래 객관식이에요? 서영권에서 나온? 객관식인데 서영권은 객관식이 원래 쉽고 주관식을 어렵게 내. 이게 쉬워. 이게 다 객관식이야. 어, 다 객관식. 근데 이게 쉽다고요? 어, 뒤에 주관식이 존나 들어오 여기는 서영고는 원래. 객관식이 쉽다고요? 어, 객관식이 쉽다고. 이 문제들이 쉽다는 거예요. 어, 빨리 앉아요, 병신아. 어. 핸드폰 다 내고 왔냐? 어, 그래. 아, 확인했지? 눈두장 찍고 왔지? 어, 또 전화 괜히 어머님한테 갈라. 어. 자가 늦게 와. 어, 그래. 알았어, 알았어. 앉아, 앉아, 이녀. 이녀 별로 안. 서영고 프린트, 이녀가. 보이잖아. 도영이도 서영고 프린트 끝내. 자, 일단 1번부터 4번까지 질문. 아, 어. 아, 몰라요. 4번 문제 좀 하나 봅시다. 그거 제일 앞에 뭐라 적혀 있어요? 어? 서영고라고 적혀 있어요. 5회차. 5회차. 어. 아니, 이거 토론이라고 안 했잖아요. 맞아요. 안 갖고 오면 좀 그런 4번부터 좀 같이 봅시다. 안 해도 돼요. 응? 아니 아니 해줄 얘기가 있어서. 4번은 얘들아 이건 사실은 두 가지 방법이 가능하죠. 일단은 두 직선의 기울기의 곱이 얼마야? 직방에 기울기 곱이 마이너스 1이라는 걸 이용해서 문제를 풀 수도 있지만 얘는 우리가 뭐 하는 거야? 저기 거시기 잠깐 묶거나 알았죠? 뭘로 푸는 게 제일 좋아? 직방에 방향 벡터의 내적이 얼마다? 0이다. 맞아? 수직이니까 이미 내적이 얼마가 되는 거니? 0이다 라는 걸 놓고 문제를 푸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밑에 있는 직선, 첫 번째 직선 얘들아 들어봐. 2분의 x 더하기 3이랑 그 다음에 2분의 1 마이너스 y지. 그럼 얘 방향 벡터는 얘들아 몇 콤마 몇이야? 2,3이야? 조심해야 돼. 몇 콤마 몇이야? 2, 마이너스 3이 방향 벡터가 되는 거야. 알았어요. 네. 그럼 두 번째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구할래? 물어보는 거야. 자, 3x 더하기 ky 마이너스 2는 0이래요. 그럼 얘 방향 벡터 어떻게 쓸래, 너네? 그냥 물어본 거야, 그냥. 어떻게 쓸래? 어떻게 쓰면 돼? 이렇게 쓰면 되잖아. 3x 마이너스 2는 마이너스 ky지. 여기까지 얘가? 맞아? 그러니까 얘처럼 만들려면 양변을 갖다가 우리가 얼마로? 3K로 나눠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3K로 나누면은 3K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럼 이걸 3K로 나눕시다.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3K로 나누게 되면은 이렇게 되고 여기도 3K로 나누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어떻게 쓰면 되는 거니? 여기 3으로 나누고 3으로 나누고 3으로 이렇게 나누면 실제로 이 직선의 방향 벡터는 X좌표는 K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 다음에 얘는 얼마가 되는 거야?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마이너스 3이 되는 거야. 알았어? 그러니까 임의로 너네가 이렇게 만드는 거라고. 그럼 이 방향 벡터와 이 방향 벡터가 둘이 서로 수직이니까 내적이 얼마가 된다? 0이 된다. 그럼 내적은 어떻게 하면 돼요? X끼리 Y끼리 곱해서 더한 건데 그 내적이 얼마가 돼야 된대? 0이 돼야 된대. 그래서 4번에 답 몇 번 되는 거야? 1번 되는 거 맞아요. 여기까지 이해 가냐? 자, 그 다음 장 5번부터 6번, 7번, 8번 이렇게 있는데요. 서영국 거 시험지 없는 사람 빨리 뽑아볼 테니까 빨리 얘기해봐. 어, 그 다음에 5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았지 얘들아. 네. 5번 문제는 그냥 적어놔. 거기다가 안 푼 친구들은 얘를 내가 원하는 거는 이제 성분으로 푸는 것도 있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가 뭘로 풀어야 되냐면은 여러분들 요 문제 풀 때 분해를 이용해서 문제를 푸는 것도 좀 좋다고 봐요 저는. 그러니까 지금 거기 뭐 dm 벡터랑 dc 벡터 같은 경우는 얘들아 할 필요가 없고 내적을 그게 뭐냐면 잠깐 간단하게 좀 설명을 할게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풀었다고 이제
넘어가지 마시고요. 지금 여기를 그치 성분으로 좌표로 세팅해서 문제를 푸셔도 되고요. 지금 문제가 구하고자 하는 게 AD 벡터랑요. 그 다음에 미 벡터 맞아요. 미 벡터가 있고요. 그거랑 우리가 무슨 벡터? DM 벡터랑 그 다음에 DC 벡터 내적을 해서 더하라 그랬는데 DM 벡터하고 DC 벡터는 쉬운 게 요 벡터하고 요 벡터를 내적하라 그랬으니까는 우리가 길이도 알고 정삼각형이니까 크기도 알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우리가 크기도 알고 길이도 알고 있으니까는 이 친구는 굳이 얘기하자면 1 곱하기 2 곱하기 코사인 60이 되는 거야. 여기는 끝인데 여기가 이제 지랄이죠. 그래서 AD 벡터하고 ME 벡터가 뭐냐 하면은 AD 벡터가 요 벡터를 이야기하고 있는 거고 맞죠? 그 다음에 ME 벡터가 뭘 얘기하고 있는 거냐면은 요 벡터를 얘기하고 있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저는 요걸 이제 어떻게 우리가 바꿔주실 수 있을 것 같냐면은 지금 요 벡터를 갖다가 ME 벡터를 갖다가 한번 적어봐봐봐. 우리가 CE 벡터에서 CM 벡터를 뺐다고 봐도 상관은 있어 없어? 없지? 그럼 CE 벡터가 무슨 벡터가 되는 거냐면은 요 벡터가 되는 거고요. 파란색으로 표시를 할게요. CE 벡터가 요 벡터를 이야기하는 거고요. 그 다음에 CM 벡터가 뭐가 되는 거니? 요 벡터가 되는 거니? 이렇게? 아래에서 위로요. 아래에서 위로. 이렇게? 이렇게? 네. 이렇게? 아니요. 맞아요. 처음에 한 게 맞아요. 이렇게? 이렇게? 네. 그치? 그래서 요 벡터가 또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건데 그럼 실제로 여러분들 AD 벡터랑 CE 벡터랑 그럼 이게 AD 벡터였잖아. 맞죠? 네. 그 다음에 우리가 CE 벡터랑 요것도 우리가 이렇게 내적할 수 있어? 없어? 있죠? 이게 몇 도인지 알잖아. 충분히. 그쵸? 그 다음에 또 얘랑 얘랑 이렇게 내적해 나간다고 치면은 이 벡터랑 이 벡터랑 내적해야 되잖아. 그럼 이 벡터의 길이도 알고 이 벡터의 크기도 알고 여기 우리 저기 거시기 30도 되는 거니? 30도 되는 것도 알죠? 그래서 이렇게 벡터를 분해해서 풀기도 해야 돼요. 그래서 얘는 지금 분해에 대한 방법을 이용한 거고 그 다음에 아까 뭐 승원인가 도영이 같은 경우는 좌표에다가 올려서 성분을 가지고 문제를 푸셔도 되더라. 이렇게 얘기하시면 되겠죠. 됐나요? 네. 오케이. 그럼 6번 문제는 별로 어렵진 않죠? 네. 얘는 이미 매개변수 XY에 대한 식으로 이미 나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여러분들이 이렇게 해서 문제 푸는 거는 지장이 없을 거라고 봐요. 7번 문제 안 되는 친구 있나요, 혹시? 7번 문제 같이 봅시다. 자, 7번 문제 보시면은요, 요건 이런 식으로 접근을 해 보시고요.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 ABC에서 변 AB의 중점과 AB를 2대1로 내분하는 점을 D하고 2라고 하고 AC를 3대1과 1대3으로 요런 형태의 문제 좀 본 적이 있어요.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지금 구하라는 게 뭐야? 시작 놓은 거. DF 벡터랑요. 그죠? 그다음에 GE라는 그렇지? 오케이. GE 벡터의 합 벡터의 제곱을 구하세요. 이랬으니까 여러분들이 여기서 사실은 조금 신경을 써 줘야 되는 게 얘를 나한테 지금 내적을 구하라고 얘네들이 이야기를 하는 건지 아니면 진짜 우리가 벡터의 크기를 구해서 제곱을 해야 되는 거에 대한 이야기를 하는 건지가 중요한 거잖아요.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래서 일단 요걸 봅시다. 지금 문제 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인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대요. 그래서 여기가 이제 A고요. 여기가 B고요. 여기가 C예요. 그런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AB를 2대 1로 내분하는 거니까요. 여기가 이제 4가 되는 거고요. 여기가 2가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네. 그러면 요 점의 좌표를 우리가 2라고 잡았어요. 그리고 또 실제로 이게 1대 3과 3대 1이니까는요. 이게 이렇게 되는 거 아니냐? 이 길이가 2가 되고 이 길이가 4가 되고 이 길이가 2가 되면은 1대 3이고 1대 3이 되는 거잖아. 맞죠? 그래서 지금 또 뭐라고 한 거냐면은 그랬을 때 요 점으로부터 우리가 2대 4의 내분점 얘가 2니까는 요 벡터가 하나가 등장을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 D는 뭐야 얘들아? D가 AB의 중점. 그쵸. AB의 중점이니까 여기가 이제 3이 되는 건데 딱 반이 됐을 때 그랬을 때 요 D라는 점과 이쪽에 있는 요 벡터를 그래서 결국엔 우리가 구하고자 하는 건 뭐냐면은 지금 D, GE 벡터랑 GE 요 벡터랑요. 그 다음에 DF라는 요 벡터를 합해가지고 제곱을 한 걸 구하세요.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맞나요? 그래서 이거 문제 풀 때 어떻게 할까? 내적으로 볼 수도 있고 크기로도 볼 수 있는데 일단 여러분한테 좀 필요한 스킬들이 뭐냐 하면은 지금 얘네들이 다 중구난방이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위치 벡터로 보는 거야. 위치 벡터라 그래서 무조건 좌표로 올리겠다는 게 아니라 얘를 시점으로 하는 벡터를 내가 무슨 벡터? A 벡터라고 보고 얘를 시점으로 하고 종점이 C인 벡터를 우리가 B 벡터라 보자 이거지. 여기까지 해가. 그럼 여러분들은 일단은 A 벡터라는 친구랑요, B
B벡터라는 친구는 크기도 알고 각도 알고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은 A벡터라는 친구랑 B벡터라는 친구의 내적을 구하면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 6 곱하기 6 곱하기 코사인 60도가 되는 거냐 이렇게? 그럼 얘는 얼마야? 36 곱하기 코사인 60도는 2분의 1이냐? 그래서 얘는 어쨌든 C발이라는 거 하나 알고 있어 없어? 있어. 그러니까는 아 지금부터 짱도를 어떻게 굴리기 시작하는 거냐? 이 새끼들을 내가 다 A벡터와 B벡터에 대한 합이나 차에 대한 형태로 표현을 해서 그거의 제곱을 하라고 했으니까 내적의 제곱으로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 갔어? 어 그래서 문제를 이렇게 접근하는 거라고. 자 그럼 이제 가봅시다. 나도 안 해봤어요 이거는. 그럼 어떻게 하면 되냐 우리가 지금 뭐부터 표현할까? DF벡터 먼저 표현을 해볼까요? DF벡터를 먼저 좀 표현을 해봐야 되는데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이게 중요한 거야. 얘를 시점으로 놓고 A벡터와 B벡터로 놓고 A벡터와 B벡터의 내적을 알면 다시 한번 얘기하지만은 이 친구들을 A벡터와 B벡터에 대한 식으로 표현만 할 수 있다면은 얘를 우리가 내적의 제곱으로 보니까 문제를 풀 때 그냥 다 풀리지 않을까 이 생각을 해야 된다고. 알았죠? 물론 이걸 갖다가 뭐 여러분들이 뭐 사실은 저기 조금 번거롭기는 하지만 진짜 너무너무 풀고 싶으면은 좌표에다 까세요. 성분으로 풀면 다 풀려요 이거. 내분점 외분점 좌표 다 구할 수 있잖아. 그래 안 그래? 맞잖아. 그럼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를 왜 못 구해? 여기 좌표랑 여기 좌표 두 개 알면은 우리는 원점이 여기 있다고 치면 2벡터 빼기 2벡터가 뭐 2벡터가 되고 이런 식으로 성분으로 다 표현할 수 있어 없어? 그 성분으로 표현해도 답 나와요. 근데 이걸 여기서 원하는 건 성분으로 표현하는 게 아니라 얘네들을 A벡터와 B벡터로 보고 우리가 AB벡터의 내적을 하니까 얘네들을 A와 B에 대한 벡터의 우리가 실수배로 보자 이거지. 현우 다시? 괜찮아? 보고 있어? 현우 그래 그렇게 봐. 그렇게 보다가 조금 졸면은 내가 칼을 집어던질 거거든? 근데 이게 딜레이가 있더라고 화면이. 그러니까 여기서 칼이 날라온다 그럼 이미 꽂혀있는 거야 알았지? 졸랐을 일 있지? 아니야? 어어어 그렇잖아 그런 거. 거꾸로 생각해보니까 그렇더라고. 맛있어? 네. 맛있겠다. 자 보자.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보면 되는 거냐면은 우리가 지금 DG 벡터를 봐야 되는데 얘를 그러면 우리는 무슨 벡터라고 볼 수 있는 거야? DF 벡터를 봐야 되는 건데 얘를 갖다가 우리가 무슨 벡터? AF 벡터랑 맞아? AD 벡터의 차로 볼 수 있는 거 맞아요? 그럼 AF 벡터는 이 B 벡터의 6분의 4에 해당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는 3분의 2 곱하기 B 벡터가 AF 벡터고 AD 벡터는 전체의 6분의 4에 해당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 맞냐? 3분의 1 곱하기 A 벡터가 되는 거야. 이게 바로 뭐야? DF 벡터가 되는 거야. 됐어요? 아니야? D가 2분의 1 아니야? 어? 아 2분의 1이에요? 미안해요. 이렇게 되는 거라고. 됐죠? 어, 오케이. 그 다음 또 뭐 있어 얘들아? GE 벡터, General Electric. 이 벡터는 에디슨이 만든 벡터인데 실제로 그러면은 GE벡터라는 친구는 요 벡터니까는요 우리가 얘 또한 AE벡터에서 AG벡터를 뺀 거라고 봐도 되는 거 맞지요? 그러면은 AE벡터는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거니까는 요게 A벡터였으니까는 A벡터에 우리가 3분의 1에 해당하는 거니? 6분의 2니까 3분의 1 아니야? 아, 6분의 4니까 3분의 2인가? 아 그래요 얘가 3분의 2 곱하기 A벡터가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AG벡터는 뭐가 되는 거냐면 요 벡터를 얘기하는 거지. 그러니까 B벡터의 전체 6분의 2에 해당하니까 3분의 1이 되는 거지. 그래서 3분의 1 곱하기 B벡터가 되는 거야. 그래서 이 두 개를 서로 어떻게 하래? 얘들아? 더하래 시박 더해. 그럼 더하면 2벡터랑 2벡터랑 더하니까는 아 모르겠다. 6분의 마이너스 6분의 1 A벡터니 얘들아? 그 다음에 여기 B벡터랑 여기 B벡터 하면 3분의 1 B벡터 되는 거예요. 이렇게? 맞아? 계산은 잘 몰라. 그럼 이게 합벡터잖아. 이거의 제곱을 하라 그랬으니까는 2벡터와 2벡터를 내적한 걸로 봐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A벡터 크기 알고 B벡터 크기 알지? 두 벡터의 내적 알지? 끝까지 갈까? 아니요. 했어? 여기까지? 멈춰? 스톱? 이거 할 수 있겠어? 이거 제곱하면 어떻게 돼? 또 갑자기 뒤에 있는 놈들 갑자기 불안하게 만들어. 왜? 36 곱하기 A벡터 크기의 제곱에다가 마이너스 2 곱하기 마이너스 아니 6분의 1 곱하기 3분의 1 곱하기 여기는 A벡터랑 B벡터의 크기의 곱이야 내적이야 얘들아 내적 플러스 1 9분의 1 B벡터 크기의 제곱 시발 집에 가서 하자 나머지는 엄마랑 어? 얼마 이거? 어? 이거 플러스 1이요 어느 게? 이거 플러스 3, 6분의 1이야? 가운데 1 아 이게? 이게 이거 다 계산하면 플러스 6분의 1이에요? 얘랑 더하라며 그럼 이게 6분의 4고 6분의 3이니까 플러스인가 보네요 그럼 여기가 이렇게 되나요? 어, 뭘 해봐요 집에서 이런 건 이런 건 시발 알아서 해 많이 더워요? 더워 아니 이마에 막 송글송글 맺힌 더워 맺힌 게 아니라 흘러내리고 있어 됐죠? 정리됐죠? 저거 AG 벡터가 AC에
6분의 2잖아. 1대 3, 3대 1. 어, 1대 3, 3대 1로 내분하는 점이니까. 1대 3이니까. 그러니까 이게 여기가 6이래매. 이렇게 이쪽이. 그러니까 여기가 이제 1대 3이면서 또 3대 1이 돼야 되는 거 아니야, 이렇게? 아, 그럼 안 되나? 아, 그럼 계산이 잘못 세웠니, 여기? 그럼 몇이야, 여기 길이가? 몰라, 이거 해봐봐. 이거 얼마 되는 거야, 그러면? 이거, 야,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똑같은 건 알 수 있잖아. 이게 1대 3이니까. 한 변의 길이가 6이니까는. 아이씨, 숫자 되게 더럽네. 2분의 3, 3. 아, 그래요? 아마 알아요. 그렇게 해서 계산해서 여기 숫자 바꿔서 다시 하세요. 어, 미안해요. 그런 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 지금. 아, 씨발, 그건 집에 가서 해. 알았죠? 어, 이거는. 이게 중요한 거라고. 이렇게 표현을 해야 된다고. 안 되면 내가 뭐라고 해야 돼? 성분으로라도 너네가 문제를 풀어야 된다고. 알았죠? 두 가지 방법 다 쓸 수 있잖아. 그럼 서영고가 너네가 전학 갔을 때 혹시라도 이 문제 풀어 못 풀어. 일단은 풀잖아. 안 되면 성분으로 까로 정 안 되겠으면. 그쵸? 성분 까는 거 그렇게 어렵지 않잖아요. 8번 문제로도 갈게요. 8번 문제는 그렇게 어렵진 않지, 얘들아. 8번 문제. 8번 문제는 좀 얘기해 줄 게 있어요. 5번이 기니디가 아니에요? 자, 나 도영이는 무조건 기니디로 찍는 거예요? 존나 멋있네. 8번 문제 안 해줘도 되겠어요? 아니요. 여러분들 요 문제 너무 많이 보지 않았니? 진짜 이제 지긋지긋하다. 이 유형의 문제. 자, 봐봐. 8번 문제 잠깐만 얘기 좀 하고. 지금 이게 무슨 벡터냐 하면 AP 벡터랑요. 그 다음에 3 곱하기 BP 벡터랑요. 그 다음에 이거는 내가 저기 누구야 그 새끼. 근혁이, 보근혁. 그 새끼 날 때도 내가 얘기할 수 있어. 이거 어떻게 했어? 이게 지금 시점이 다 서로 달라, 안 달라? 그 양변에다가 얼마 곱하면 돼? 그러면은 PA 벡터 더하기. 3 곱하기. 뭐니? PB 벡터 더하기. 2 곱하기. PC 벡터가. 0 벡터가 되는 거지? 그래서 이거 너무 많이 얘기했어, 진짜로. 정석대로 풀려면은 얘와 얘의 개수의 합을 4로 나눴다가 다시 4를 곱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요 벡터는 A와 B를 3대 1로 내분하는 점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거네. 맞지? 그럼 삼각형 ABC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면, 자, A, B, C가 있다라고 하면 B로부터 1만큼이고요. A로부터 3만큼이니까 1대 3 위에 요 점을 종점으로 하고 있는 벡터지. 그치? 그런데 그 벡터의 4배를 한 게 PC 벡터의 2배가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하자. 이거잖아. 그럼 얘하고 얘하고 약분하면 이렇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요 벡터는 종점을 얘로 하고 있는 벡터인데 맞지? 그치? 시점을 P로 하고 있을 거면서. 그쵸? 그러면 지금 우리가 여기 어딘가에 있어야 되는 거, 여기 어딘가에 이렇게 있어줘야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왜냐하면 이 벡터는 마이너스 1을 1로 나누면, 아, 이거 설명도 하기 싫다, 진짜. 이 벡터랑 이 벡터는 K배를 하면은 같아지는 거잖아. 그러니까 서로 평행해야 돼, 안 평행해야 돼? 평행해야 돼. 그래서 P가 어디 있으면 되니, 얘들아? 만약에 P가 이쯤에 있어. 그럼 요 벡터의 종점은 얘야? 그러니까 이 벡터에 마이너스 2배를 하면은 PC벡터 2벡터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이렇게 돼갖고서 요걸 한 칸으로 보면 여기 두 칸이 더 가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가? 요 벡터가 PA 벡터와 PB 벡터를 A로부터 3만큼, B로부터 1만큼 내분하는 점을 종점으로 하는 벡터였다는 건 벡터에 우리가 내분점, 외분점 할 때 배웠잖아. 맞지? 그거에 마이너스 두 배를 했더니 PC 벡터가 되는 거니까 이 벡터와 이 벡터가 평행하니까 일직선 위에 있어야 될 거 아니야? 그치? 그래서 점피 위치가 여기 있는 거 알아요, 몰라요? 됐죠? 그래서 이거 갖고서는 거기에 있는 문제 푸시면 돼요. 자. 지금 뭐라 그랬어? 뭐 아무튼 요게 성립하고 세선분 AP, BP, CP의 연장선이, 그치? AP의 연장선이 뭐야 그랬어 우리가? BC하고 만나는 점을 D라고 했고 BP의 연장선이 AC하고 만나는 점을, CA하고 만나는 점을, 요 점을 E라고 했고 그럼 이 점은 뭐가 되는 거냐? F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지금 우리가 AF 대 그 다음에 뭐라 그랬어? BF는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냐 하면 요게 3대 1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근데 거기는 몇 대 몇이라고? 어? 그럼 기억이 참이에요? 네. 아, 기억이 참이네? 네. 그쵸? 내가 잘못 풀어놨나 보다. 그쵸? 그럼 두 번째 BP 벡터는, 그럼 두 번째 니은은 뭔 얘기하는 거니 얘들아? 무슨 벡터는? BP 벡터의 몇 배가 얘들아? 요 벡터가 BP 벡터지? 맞죠?
이거의 두 배인데 그걸 반으로 쪼개면 이렇게 되는 거죠. 우리가 BC 벡터와 BF 벡터의 절반이 이렇게 가게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C 벡터와 F 벡터를 갖다가 1대1로 B로부터 나누는 거니까는 지금 C하고 F가 어디 있냐? 여기 있냐? 맞죠? 그러면은 이 벡터하고 이 벡터를 BC 벡터랑 BF 벡터의 중점이 BP 벡터가 되는 거 아니잖아. 그니까 니은은 거짓이잖아. 네. 맞아, 안 맞아? 네. 이게 참이 되려면 얘들아, 몇 대 몇이 돼야 되는 거야? BC로부터는 이만큼, BF로부터는 1만큼 떨어져 있어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아요. 그러면은 BF로부터는 1만큼이고 BC로부터는 2만큼이니까는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가 되고 여기가 3이 됐으면 이건 답이 되는 거지, 이렇게 되면. 네. 그치? 응. 자, 그 다음에 딕은 뭐라고 써 있어? AFP의 넓이가 3이면, AFP의 넓이가 요만큼인데, 요 넓이가 3이면, 아우, 힘들다. A, P, E의 넓이는, 요 넓이는 얼마냐라고 물어본 거잖아. 그럼 여기가 3이지, 얘들아. 네. 그럼 이만큼이 9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렇게 된 건가? 아, 6이 되는 거니, 6이? 6이 되는 거예요? 예. 그쵸? 1대 2니까. 이 삼각형하고 이 삼각형은 1대 2잖아, 넓이비가. 네. 그럼 여기가 3이면 여기가 6이 될 거고. 그 다음에 또 어떻게 되는 거니? 여기가 전체가 3일 때 여기가 1이니까 여기는 1이 되는 거네. 맞죠? 네. 그럼 요 넓이는 또 3이 되는 거네요. 근데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FP의 넓이가 AFP의 넓이가 3이면 APE의 넓이인데 APE의 넓이는 이 넓이인데 이게 어떻게 되는 거지? 여기가 정리가 그러면은 지금 요 넓이가 얼마인지를 구하는 거죠, 우리가. 그러면은 요 넓이가 얼마가 되는 거냐? 어이 시장도 묻고 기억이 안 나. 여기가 1이고 여기가 2야. 어떻게 해야 되지 여기를? 마무리를? 아 몰라. 몰라 이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니? AFP의 넓이가 AFP의 넓이가 요 넓이가 3일 때 그럼 요 넓이는 6이고 그럼 문제는 이거 대 이게 얼마인지 알아야 되는 거야? 문제 풀 때? 그럼 이렇게 봐야 되겠네. 이거를 또 다르게 이렇게 O로 나누고 또 O로 표현할 수 있어요? 없어요? 그러면 이 점피가 또 BC를 기준으로 해서 이게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고 몇 대 몇인지도 알 수 있어. 그래서 이거를 이런 스킬을 발휘하면 내가 무슨 얘기를 했냐면은 너네들한테 지금 이게 양변에다가 마이너스 1을 곱하면은 PA 벡터 더하기 3 곱하기 PB 벡터 더하기 다시 한 번만 얘기할게. 2 곱하기 PC 벡터의 합 벡터가 0 벡터일 때는 삼각형 PA가 있지. A 뺀 나머지 두 개의 문자 PBC대. 그 다음에 삼각형 P, B를 제외한 나머지 문자 AC대. 삼각형 P, C를 제외한 AB의 넓이의 B가 여기에 개수의 B 1대 3대 2로 그대로 간다고 이렇게 얘기한 적이 있지 않아? 그치? 그치? 내가 했지 이 얘기. 그러니까 결국엔 이 조건 가지고 문제 풀면 된다고. 알았죠? 그래서 원래는 이 방법을 이제 쓰는 거는 이제 그냥 서술형에서 쓰는 방법이고 얘를 딱 보는 순간 요게 바로 같이 떠올라주면 좋다고. 이게 내가 옛날에 이거 질량 중심하면서도 얘기해줬고 나중에 좀 시간이 되면은 시소 원리라 그래서 질량 중심 좀 제대로 알려드릴게요. 그래서 아무튼 지금 요렇게만 알아놓으시라고요. 알았죠? 그럼 전피의 위치를 대충 알 수 있다고. 그 다음 거로 넘어갑시다. 그 다음에 문제 되는 거 없지 얘들아? 9번 문제 어렵냐? 했어요. 9번 문제 안 해줘도 돼요? 해줘야 돼. 빨리 얘기해. 9번 없어. 준석이는 9번 뭐야? 네. 프린터 없어? 달라 그러지 씨. 같이 보지 왜? 한 듣는 김에. 아 자습하려면 자습해. 뭐 강연 아니에요 이 뒤에 반은. 9번 문제 풀었어? 9번 풀었으면은 그럼 10번 넘어갈까요? 아 빨리 얘기. 9번 했어 안 했어? 넘어가. 자 10번 보자. 10번 문제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너무너무 많아요. 자 10번 문제 봅시다. 10번 문제. 잠깐만 좋댔네. 우리 이게 오늘 요거 빨리 끝내고 1교시에는 요거 끝내고 수능특강 공간 들어갈 거야. 그래서 그거 끝내고 아예 2교시에 미적분만 좀 온 힘을 다해서 우리 아니 우리 앞 나랑 이걸 끝내고 공간을 또 그렇지 1교시에 2교시에 이걸 끝내면
2교시에 공감을 한다고요? 어. 2교시에 공감 못 하겠는데. 3교시에 그거 하는 거지. 미적. 미적 투하고 4교시에 확통하면 되겠다. 됐지? 확통 저예요? 그럼 집에 가지마 오늘. 수학 파티야 또. 진짜 오늘도 과도하게 얘기해. 아니시라면. 그거에 딱 4분의 1만 오늘 할게. 아 그래. 끝내는 것까지. 근데 그게 1주일치 계획이에요. 그게. 자 10번 문제를 좀 봅시다. 자 10번 문제를 봅시다. 자 10번. 알았어 알았어. 자 직선 L이 있는데 L과 타원이 있는데 얘들아 뭐라 그랬어? 타원 2의 점피와 직선 사이의 거리의 최소값이지 얘들아. 네. 그럼 지금 누가 변하고 있냐면 직선은 이미 고정되어 있어. 픽스. 뭐라고 써있냐면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10이야. 근데 이제 타원이 누구냐면 도형인데 이 도형이 4분의 X제곱 더하기 A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이렇게 생긴 타원이 되는 거죠. 그럼 얘가 이제 뚱땡인지 말라깽인지 우리가 아직 모르지. 왜냐하면 A제곱이 4보다 큰지 작은지 아직 모르니까. 네. 근데 이 상황을 대충 그냥 시박 그냥 대충 연출시켜보면 기억이 마이너스 2고 Y절편 10이니까 뭐 이런 게 하나 있어. 그런데 이 중심은 이 타원의 중심은 평행이동 한 거야 안 한 거야? 안 한 거잖아. 그럼 0,0인데 지금 뭐라 그랬냐면은 우리의 이 문제에서 어떤 타원이 있어. 그래서 이 점으로 이 직선과 이 타원이의 점으로부터 거리의 최소값을 구하라 그랬잖아. 그럼 여러분들 원래 어떻게 풀면 되는 거니? 이 친구가 평행 이동을 해서 같은 기울기를 가지고 마이너스 2라는 맞아? 접했 그렇게 해서 어떻게 됐을 때? 접했을 때 접점으로부터 요 직선까지 즉 평행한 요 두 직선 사이의 요 거리가 최소값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 맞아요? 안 맞아요?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어? 아, 그럼 기울기 이렇게 되는 건가? 이렇게? 만약에 이렇게 돼 있으면은 요렇게 돼 있을 때 요 거리 구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이해 가요? 무슨 말 하는지? 그래서 얘를 풀 수 있는 방법이 너무너무너무 여기는 많다잉. 첫 번째 저거 봐. 모리 병신 새끼들. 계란 준대? 빨리 내려가 보세요. 하나 받아. 그래? 알았어, 알았어. 첫 번째, 판별식으로 문제를 풀 수가 있고요. 들어봐. 두 번째, 얘들아. 접선의 방정식, 암공식을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또 뭐가 있냐면은 매개 변수를 이용해서 문제 풀 수 있어요. 자, 같이 해보도록 할게요. 그러니까 차용고 애들은 이렇게 막 풀이가 세 개씩 나올 거란 말이야. 그래서 혼자 뭘로 하지? 뭐 이렇게 해서 패스 넘어가고 이렇게 45분 만에 이거 20문제 다 풀겠죠. 그쵸 쉽죠. 다시 보고 나올 텐데 모의고사는. 자, 첫 번째 판별식은 뭐야 얘들아? y는 마이너스 2x 더하기 얘랑 같은 기울기를 가지면서 얘랑 접해야 되지. 그래 안 그래? 그럼 그걸 갖다가 미안해요. 마이너스 2x 더하기 뭐 접선의 기울기 모르니까 m이라고 이렇게 y절편 모르니까 m이라고 놔. 그럼 여러분들 뭐 하면 되는 거야? 얘를 여기다가 갖다가 놓고 x의 값 구하면은 접선의 방정식이니까 판별식이 0이 돼야 되면서 맞아? 근데 그렇게 되면은 실제로 여기 m이 미지수로 나오고 여기도 미지수로 나왔잖아. 그래서 어떻게 해주는 거야? 얘랑 점과 그러니까 저기 뭐야 점과 직선 사이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5가 돼야 돼 안 돼야 돼? 돼야 돼요.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잖아. 그럼 이렇게 쓰면 되는 거야. 얘랑 거리가 루트 5가 된단 말이야. 그럼 얘는 어떻게 되는 거냐면은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는 루트 x 계수의 제곱 더하기 y 계수의 제곱분의 절대값 y 절편에 차를 써주면 되는 거 맞고요. 혹시 그 공식 모르시는 분들은 대충 여기를 몇 콤마 몇 한 0,10 아니면 뭐 예를 들면 5,0 이렇게 잡아서 이 점으로부터 이 직선까지 거리 구해도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이해 가요? 그쵸? 그래서 아무튼 정리하시면 뭐 나오냐면은요 m-5가 나와요. 됐어요? 근데 이게 얼마래? 루트 5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m-10이 돼요. 그쵸? 이렇게 돼요. 그럼 요게 이제 저기 5가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m의 값이 얼마가 되던가 15가 되던가 아니면 m의 값이 얼마가 되면 되니 5가 되면 되는 거 맞니? 근데 실제로 이게 이렇게 접하는 거면 이 기울기 갖고 이렇게 접하는 거랑 지금 이렇게 접하는 거 3개가 나온 거잖아. 이렇게 2개가 나온 거잖아. 근데 최소값이니까는 이 직선을 선택해야 돼 밑에 걸 선택해야 돼 위에 걸 선택해야 돼 위에 거. 그러니까는 위에 거니까 y절편이 양수인 걸 구해야 되니까 m의 값이 15인 거 구해야 돼 안 구해야 돼? 그래서 여기다가 우리가 15라고 이야기를 한 뒤에 지금 얘랑 연립하면은 판별식이 얼마가 돼야 돼? 교점이 하나니까 y자리에다가 2 마이너스 2x 더하기 15를 여기다 뿅 집어넣어. 그럼 x에 대한 2차 방정식 되는 거잖아. a가 미지수고 그럼 그거에 대한 판별식이 0이다. 그럼 a값 나와 안 나와? 현우 다시? 아니요. 두 번째는 뭐야? 접방이야. 접방 공식을 이용하면 되는 게 있죠. 접방 공식은 어떻게 쓰면 되니 얘들아? 기울기가 얘도 얼마야? 마이너스 2야.
얘가 주어져 있어. 기울기가 마이너스 2인 접방, y는 마이너스 2x 뿔마 루트 암제곱. 암제곱이 뭐야? 실제로 a제곱하고 m제곱을 얘기하는 거잖아. 맞아 안 맞아? 그럼 a제곱은 4고 여기 m제곱도 4니까 16에다가 플러스 b제곱이 돼야 되는 거 맞니 안 맞니? 여기까지 얘가? 그럼 여기서 우리가 이 상황을 똑같이 연출시켜 봤을 때 플러스 1 때가 얘기가 되는 거지. 이해가? 그러면 요 직선과 원래 요 직선과의 거리가 얼마가 돼야 돼? 루트 5가 되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이 직선과 이 직선 평행한 두 직선 사이의 거리 구하는 공식을 이용해서 루트 5라고 써버리면 a제곱 바로 나와 안 나와? 하, 됐어요. 됐지? 두 번째, 세 번째. 얘들아, 접점의 좌표가 있어. 접점이 있어. 여기에 가게 크기를 세타라고 하자. 그럼 요 점의 좌표는 2 코사인 세타 콤마 a 사인 세타라고 이야기할 수 있는 거 맞니 안 맞니? 얘 가요? 요거 세팅해갖고 숙제로 풀어와. 해봐. 이것도 가능해. 세 가지 다 알아. 알았어? 그래야 서영구 애들처럼 문제 세 가지, 뭐 네 가지. 선생님 딴 거 또 있는데요. 뭐 이렇게요. 자, 11번 문제로 넘어갑시다. 11번은 안 해도 될 것 같... 아니, 10번은... 11번은 안 해도 되죠? 그냥 얘 그냥 그거지, 얘들아. 미분 때리면 되죠, 위치함수 구해서. 아, 적분 때리면 되죠. 다음 장 넘어가 보세요. 12번 문제 못 푼 친구 있으면은 얘는 좀 반성해야 돼. 얘는 모의고사에 나왔던 문제야. 너무너무 똑같고요. 이 문제 저랑 같이 분명히 풀었어요. 여기서 했어요. 어디서? 이 문제 가지고 했어요. 아, 그냥 해줬어요, 이거는? 똑같은 문제 같이 했었어요. 그래요? 그럼 13번으로 넘어갑시다. 어? 조금 다르다고요. 응? 조금 다르다고요. 똑같아. 좀 달라. 똑같거든? 아니거든요. 됐죠? 어, 한번 때리고 싶어서 다행이다. 왜 합동인지 할 뻔했는데. 어? 왜 합동인지. 그거 다 합동이잖아. 그게 12번은 타원인데, 아이고, 뚱땡이 타원이 있는데, 그리고 여기가 이제 F였고, 이거 한 거 같은데 나랑, 그치? 아무튼 F, 아, 그러니까 이게 F였고, 그치? 이게 F 프라임이었는데, 지금 뭘 얘기했냐면은, 이게 P라는 점하고 F라는 걸 연결했고요. 그 다음에 요 점에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거고요. 한번 봅시다. 그 다음에 F'하고 Q라는 점을 연결을 했고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수선의 발을 이렇게 내린 건가요, 지금? 지금 문제를 다 지워버리면 이런 상황이니 나도 지금 문제를 풀어버려갖고, 그쵸? 그랬을 때 여러분들이 아셔야 될 것들 중에 하나가 이게 타원 위의 점이기 때문에 두 점을 초점으로 하는 타원이잖아. 그럼 여기가 얼마니? 5,0이지? 그리고 이미 요 길이 곱하기 요 길이는 10이라고 얘기를 했어 안 했어? 했죠. 그래서 실제로 우리가 이 점하고 이 점하고 이렇게 연결을 해버리게 된다면, 이 선을 연결하게 된다면 뭐 뭐였지? 지금 이 길이하고 이 길이 같다고 문제에 원래 처음부터 나와 있었니? 네. 그리고 아마 요 길이하고 이 길이가 이미 같다고 나와 있었어요. 그러면 당연히 지금 요 삼각형하고요 요 삼각형이 있다고 생각을 하게 된다면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두 배 차이 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도 두 배가 차이 나는 거고 그 다음에 여기가 수직인 거지? 아니, 수직인 게 아니라 공통으로 각을 끼고 있는 거지? 그러니까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이 서로 뭐 해줘야 되는 거야? 닮아줘야 되는 거고, 됐니? 그 다음에 이쪽도 이렇게 수선의 발을, 아니, 수선의 발이 아니라 얘랑 얘랑 연결을 했을 때 요 길이하고 요 길이가 두 배 차이, 다시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두 배 차이 나고 이 길이하고 이 길이가 두 배 차이 나면서 얘를 공통인 각으로 갖고 있으니까는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필연적으로 닮음이니까 여기가 뭐가 되는 거야? 수직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우리가 어떻게 되는 거냐면 지금 그 상황에서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랑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는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근데 여기가 수직이고 여기가 수직이잖아. 그럼 만약에 내가 여기를 B라고 놓고 예를 들면 여기를 A라고 놓으면 여기는 2A가 되는 거고 여기는 2B가 되는 거지. 그러면 2A제곱 더하기 2B제곱은 피타고라스에 의해서 이거 제곱이 되는 거고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도 이거 제곱이 됨과 동시에 요거 더하기 요거랑 요거 더하기 요것도 같아야 되니까는 위아래가 서로 두 개의 삼각형이 서로 뭐가 돼야 되는 거야? 합동이 될 수밖에 없는 거잖아 이거는.
맞아요. 그러니까 여기도 뭐가 되는 거야? 2B가 되는 거고, 아, 미안해. 2A가 되는 거고, 도용아. 여기가 2B가 되는 거지. 똑같이. 그러면은 요 길이, 이걸 갖다 수선해발을 이렇게 내리게 되면은 또 얘랑 얘랑 1대의 닮음이고, 얘랑 얘도 1대의 닮음이니까 이상각형하고, 이상각형하고, 이상각형하고 다 뭐가 되는 거니, 얘들아? 싹 다 합동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왜냐하면은 두 개의 길이를 더한 것도 같아야 되고, 이렇게 각각을 제곱해서 더한 것도 같으려면 두 개가 서로 어때야 되는 거야? 같아야 되는 거잖아. 아니 얘랑 얘랑 더한 거랑 얘랑 얘랑 더한 거 같아야 되지. 아니 이거 근데 옮겼을 때 어. 이렇게 옮겼다고 해도 이렇게 옮겼다고 해도 이거 제곱 더하기 이거 제곱은 이건 똑같이 나오고 이거 더하기 이거 돼요. 그게 왜 수직이 아니잖아 거기가 지금 그러면. 수직 아 그렇네. 어. 수직이 되게 돼야지. 그 원 위에 점이 되니까 그렇게 못 가 그러면은. 자 아무튼 그 다음 거 13번 문제 봅시다. 13번 푼 친구들 아주 잘했어요. 지금 푼 친구들이 여기 지금 혜빈이하고 어 안 푼 애들 얘기하는 거야. 네. 오케이 승원이 잘했다. 이거 봐 이렇게 하니까 늘잖아. 어? 영현아 뒤에서 쭈쭈바 자꾸 처먹지 말고 새끼야. 아 진짜 저거 어떡하.. 다리는 어떻게.. 그거 치료가 된대? 시발 무슨 포레스트 영현도 아니고 진짜 돌아버리겠네 진짜. 마라톤 같은 거 해봐 그거 차고. 패럴림픽이요? 어 패럴림픽 아니면은 약간 영현이 막 쭈쭈바 주세요 막 이러면서 막 뛰어 막 계속 알았지? 어? 아니에요. 어? 그 뭔데 그게? 아 그냥 많이 먹어. 아이씨. 지금 많이 먹어야지 영현이. 아니 지금 곤약 젤리 빨아 먹을 때야 지금이 우리가 한가롭게 여기가? 알았어 알았어. 자 13번 보자. 먹어라. 그래. 자 13번 보시면 여러분들 요거 어려워하는 친구들이 있는데 요거 어떻게 하면 되니 얘들아? 잘했어. 내가 원하는 게 바로 이거야. 13번에다 적어. 분해라고. 아 이제 좀 마음에 드네. 놀라키지 분해. 마요 제발. 분해를 해야 되는 거야. 이게 뭐냐 하면은 얘들아 AB벡터랑 아 내가 이거 진짜 얘기 진짜 많이 했다 솔직히. AB벡터랑 O1P벡터의 내적인데요. 이거 가만히 보면 AB 벡터는 이미 고정되어 있지. 근데 이 새끼는 P의 위치에 따라 크기도 바뀌고 요 벡터와 요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도 바뀌지. 각도 바뀌고 길이도 바뀌니까 짜증나잖아. 그러니까는 당연히 멀쩡히 크기 정해져 있는 이 새끼를 분해해야 되겠어. 뒤에 각도 변하고 길이도 변하는 새끼 분해해야 되겠어. 근데 내가 원이 나오면 분해를 누구를 잡고 흔들라 그랬냐면 원이 나오면 그렇지 그렇지 매뉴얼대로 간 거야. 중심을 잡고 흔드는 거야. 그럼 얘 중심이 아니 물론 얘도 중심이지만 큰 원의 중심이 O가 있어 없어. 그러니까 요 벡터를 얘들아 무슨 벡터에서 OP 벡터에서 무슨 벡터를 뺀 걸로 O1 벡터를 뺀 걸로 보면은 AB 벡터랑요 OP 벡터랑 내적인데 얘 다시 보시면요 지금 이게 사실 어떻게 되어 있냐면은 여기 정삼각형이 하나가 와 있고 아 이렇게 하지 말자 나 이런 나 이제 못 그려 자 정삼각형이 하나가 있고요 여기 정삼각형이 하나 내접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지금 얘가 이렇게 하나 내접하고 있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래서 이게 외접원의 중심이고 요게 또 여기 두 선분에 끼어 있는 요 A 보근이 요 원의 중심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맞죠 그렇잖아 그래서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AB 벡터는 요 벡터를 얘기를 하는 거야 그치? 근데 지금 O1P벡터는 여기 위에 있는 점과 여기 위에 어딘가의 점 P벡터를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게 계속 변한단 말이야. 크기도 변하고 각도 변한다고. 왜냐하면 얘하고 얘하고 이루는 각의 크기도 P값의 위치에 따라 바뀌니까 그러니까 얘가 얘를 어떻게 해주면 돼? 지금 OP벡터라고 하면 이게 OP벡터는 2벡터지 얘들아. 맞아 안 맞아? 저거 원 작은 원 중심 지나야 되는데. 응? 작은 원이죠? 큰 그냥 우를 지나. 우점 우를 지나. 아 그런가? 어, 이렇게 이렇게 어. 자 그래서 이제 어떻게 하면 돼요? 아무튼 알았어 그래 몰라 미안해 자 여기가 그럼 원의 중심이 어디쯤에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거야 여기 있는 거야? 아, 여기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면 지금 O 아니 이 벡터는 그대로 살리고 살리고 얘랑 얘랑 이렇게 내적할 수 있지 그럼 요 벡터랑 OP 벡터랑 내적인데 OP 벡터의 얘들아 저기 이 벡터하고 이 벡터가 이루는 각의 크기는 다르지만 이 OP 벡터의 크기는 얘들아 이 원의 반지름으로 항상 어때? 그러니까 얘는 누가 결정하면 되는 거야? 각만 결정해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각이 어때야 돼? 두 벡터가 이루는 각은 0도부터 180도까지인데 그때 최대가 될 때는 몇 도가 되는 거야? 0도가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사실은 이때는 점 OP가 이렇게 가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얘랑 같은 위치에 있을 때 그럼 이제 우리가 이렇게 내적을 구해보자. 그러면 AB 벡터는 여기 있고요 그 다음에 O1 벡터는 요 벡터가 되는 거 맞냐 안 맞냐? 그러면 실제로 요거 이렇게 돼갖고 둘이 서로 뭐니 이거?
수직이지. 그럼 이걸 계산은 할 거야? 계산할 필요도 없이 수직이니까 내 적은 0. 오케이, 여기까지. 14번 문제 봅시다. 근데 14번 문제 보고 팔짝 뛰었어요. 솔직히 14번 푸는데 한 15분 정도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아 씨발 나 서영구 가면 좆밥 되겠네 이런 생각까지 했어요. 야 이거 진짜 더럽더라 14번 문제는. 나 살다. 야. 근데 이게 더럽게 푸는 게 맞아요? 어? 어느 거? 푸는 게 맞아요. 이렇게 푸는 게 맞아요. 자취로 먼저 푸셔야 됩니다. 결론은요. 자취로. 아니야 봤어. 자취로 풀어야 돼. 그거 말한 거 아닌데. 왜 뭘 무시해? 명. 어? 명호 왜? 아니. 뭐라 그랬는데? 말하지 마, 씨발. 어, 잡아봐. 아, 10도 안 뽑으셨어요. 서영구 답지? 아니요, 17은 6. 어, 맞다. 에밀이 몇 번째? 아, 거기서 했잖아요. 오늘 다섯 번째예요. 아, 그치. 알았어, 알았어. 미니멀 보사도 안 주셨죠? 그건 줬어. 안경 안 해. 어. 안경 안 해. 그래도 까먹어. 그래도 까먹어. 아, 진짜 미치겠다. 14번 좀 봅시다. 14번 문제 별표 하나 쳐놔요. 좋은 문제야. 좋은 문제라기보다는 더러워. 아, 어. 이제 수능 끝나면 주실 거예요. 어, 이제 보자. 14번 문제 별표 쳐놔. 좀 중요해. 어, 중요하고 어, 개인적으로 요런 개인적으로 요런 문제들 풀이가 좀 길 것 같은데 같이 해봅시다. 어? 시발 우리 공간 끝내야 되는데 오늘. 공간 시작도 못 한다니까요, 선생님? 저희 이거 이제 풀지도 않았잖아요. 아니, 이걸 우리는 단순하게 한 10분, 15분씩 하루 이렇게. 아니, 선생님, 이거 풀어라고 말조차 안 해주셨잖아요. 어? 그런데 15분 걸리셨다면서요. 아, 딴 건 빨리 풀었어요, 병신아. 자, 보자. 어, 씨. 민망하게. 자, 보자. 조용히 해! 자, 14번 보자. 알았어, 같이 보자. 아, 이게요, 문제가 이래요. 원이 나와요, 원이. 원이 나오고. 그쵸, 원이 나오고. 원이 나오는데, 이게 타원이에요. 진심이에요. 아, 한번 문제 읽어봐봐요. 안 되는 친구들은. 같이 14번. 이런 유형의 문제를 어디선가 한번 우리가 한번 풀어본 적이. 타원이라고요? 아니, 그게 타원이 아니고, 타원이 그려져요. 그러니까, 애는 문제를 진짜 잘 읽어야 돼. 내가 이 문제를 못 읽어갖고서는 처음에 헤맸어. 자, 봐봐봐. 일단은 차근차근히 갈게. 얘는 좀 중요해. 집중도 높여줘, 여기는. 중심이 0,0이고 이제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어요. 맞죠? 중심이 0,0이고 이녀가 반지름이 5인 원이 있어요. 그리고 내부에 C,0이라는 점과 조용히 해봐봐. 마이너스 C,0이라는 두 개의 점이 있어 없어? 있죠? 근데 1, 4분면에 있는 점 C에 대하여 우리가 FC만큼 요 길이만큼 C에서 더 가서 점을 찍은 게 바로 뭐라 그런 거야? D라고 얘기를 한 거야. 그쵸? 그리고 우리가 뭘 한 거냐 하면은요. 응? F 아니야? 아, B야? 아. 아니 아니야. 보여줄게요. 아니 B네. 아까 B로 고쳐준다고. 감사합니다. 응. 뭐지? 왜 안 나오지? 아이씨, 분필이 뭐 하얀색 있어. 안 돼요, 그. 비싼 거야? 아니요, 이거 침 망가졌다. 아이, 사기꾼 새끼 좀. 야, 뭐야? 그거 먹으면 안 돼요. 선생님, 휴가 다 찍혔어요. 들어갔어? 아니야, 아니야, 옆에 있어. 이제 봅시다. 잘 들어봐. 어, 자. 야, 돌려가는 거. 자, 이거죠. 이거 B고요. 여기가 이제 뭐였냐? A였어? 어. 그래서 보면은, 요 길이만큼 여기서 이제 더 갇혀, 얘가. 그쵸? 그리고 2, 얼마? 뭐, 씨발, 문제가 이렇게 잡혀 있고요. 그래서 지금 뭐라 그랬냐면, 문제 다시 잘 읽어봐야 돼. 여기에 D가 있고, 이 점을 지나고, 그 다음에 BD라는 직선에 수직인, 그러니까 AD는 연결을 했어, 이렇게. 그래서 연결을 했는데, 요 점을 지나면서 이 직선의 수직인 직선이 AD라는 선분과 만나는 점을 P라고 했을 때, 그 점 P의 좌표가 3,2였대. 맞아? 그게 끝이야.
그리고서는 어디의 길을 구하래? A, B의 길이를 구하세요 라는 얘기죠. 맞아요. 근데 어디선가 여러분들이 이런 문제를 좀 봄직한 게, 지금은 그러면 여러분들 요 길이랑 요 길이가 같은 거죠. 그럼 본능적으로 B하고 P를 연결을 하게 된다면 지금 요 삼각형과 요 삼각형은 서로 90도, 90도의 이변 길이, 이변 길이 같고 얘 공통변이니까 서로 합동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네. 그럼 이제 중요한 거는 이 문제를 어떻게 풀었냐면 요 길이랑요, 요 길이가 서로 어때야 돼요? 같아야 되죠? 그리고 이건 솔직히 말해서 좀 생각을 해봐. 이런 문제 나오면 얘가 꼭 마치 그렇지. 초점 같잖아. 그래, 안 그래? 아, 이거 이렇게 문제 풀 건 아닌데. 그렇지 않아? 초점 같잖아, 사실은. 초점 같지 않아? 그치? 2차 곡선에서 원이 왜 나와, 갑자기? 그래, 안 그래? 그래서 이제 가만히 생각을 해보니까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그러면은 점피는 3콤마인데, 맞아? 이 점피가 고정되어 있는 점이니? 이래서 애들이 오답률이 되게 높았을 것 같아. 점피는 고정된 점이 아니야. 문제를 다시 읽어봐. 점씨가 어디라고 분명히 얘기를 했어? 아니면 그냥 일사분면 위에 있는 점이라고 한 거야? 일사분면의 원 위에 있는 점이라고 했으니까는 접피는 항상 이런 게 아니야. C의 위치에 따라 점피의 위치도 어때? 계속? 바뀌는데. 맞아? 3,1을 지날 때도 있다는 거라고. 문제 해석을 잘해야 된다고. 여기 문제 해석이야, 완전히. 점P는 항상 3,2가 아니라 C의 위치에 따라서 P의 위치도 바뀔 건데 그때 그 점P가 3,2가 되는 지점도 있다고. 맞아요. 그쵸? 다시 한번 명호야? 됐어? 그럼 봐. 그게 포인트고 두 번째가 뭐냐면 여러분들 그러면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다. 맞아요. 그럼 AD의 길이지. 요 길이 더하기 요 길이나 서로 어때요? 같아요. 그러니까 점피는 얘네 둘을 초점으로 하는, 맞아? 포물선 위에 점이, 아니 타원 위에 점이 될 수도 있겠구나 이런 생각은 할 수 있잖아. 그런데 점씨는 일사분면이니까 만약에 여기 와 있다고 생각을 해보자. 여기까지 얘가 0보단 크라 그랬는데 거의 0인 것처럼 생각을 해보자고. 그러면 D는 어디 있어? 이 길이만큼 더 가서 여기 잡혀 있으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다시 문제를 읽어봐. 뭐라고 써있냐면은 요 점을 지나면서 BD와 수직이었을 때 교점이니까 이 점을 이번엔 얘기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점 P는 요렇게 생긴, 요렇게 생긴 뭐가 되겠다는 얘기야? 타원이 되겠다는 얘기지. 그치. 그럼 일단은 이 타원의 장축은 얼마예요? 10이잖아요. 그러니까는 25분의 무슨 제곱 얘들아? X제곱 더하기. B는 모르지? 네.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 위의 점인데 그 타원 위의 점 중에 하나가 몇 콤마 몇을 지난다는 얘기로 봐야 돼? 3,2를 봐야 된다고. 그럼 여기다가 이제 3 집어넣으면 9 되고 2 집어넣으면 4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맞죠? 그럼 이게 25분의 16이 되면 되겠네요. 다시 b제곱분의 4가 이게 25분의 25니까요. 25분의 16이 되는 거죠? 그러면은 여기다가 4 곱하고 여기다가 4 곱하면은 4b제곱이 25니까 b제곱은 4분의 25가 되는 건가요? 여기까지 이해 가요? 지금 뭘 구하라 그랬냐면은 장축의 길이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아니 장축이 아니라 두 초점 사이의 거리를 구하라 그랬잖아요. 그럼 뚱땡이 타원이니까는 B제곱은 얼마니 얘들아? 4분의 25는 맞아? 네. A제곱 마이너스 C제곱이죠? 그러면 A제곱이 얼마였어? 25. 25였죠? 그럼 얘는 4분의 100이니 얘들아? 그러면 C제곱은 4분의 얼마가 되는 거야? 75가 되는 거니까 실제로 우리는 AB의 길이는 2C인 거 맞아요. 마이너스 C,0으로부터 C,0까지 여기 길이는. 그러니까 C값은 얼마? 그러니까 2C를 구해야 되는데 C값은 얼마야? 그럼 2분의 루트 75지? 그러면 5루트 3이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러니까 이 C의 값은 답이 얼마가 되는 거야? 5루트 3이 돼요. 그래서 답이요? 5번이에요. 맞니? 응, 이렇게 정리되는 거예요. 오케이. 어려웠어요. 굉장히 어렵더라고요. 여러분 힘들었기 때문에 요거 집에 가서 꼭 다시 푸세요. 문제가 굉장히 좋아요. 아주
학교의 선생님들이 조금 열심히 하는 선생님들이 분당 지역의 선생님들이다 보니까는 문제의 질이 좀 퀄리티가 좋아, 퀄리티가. 그냥 아무 데나 모이고서 어려운 거 막 잘라다가 붙이는 거 별로 없잖아. 물론 여기 한 문제 있기는 하다만, 그치? 그건 이제 한계, 그건 어쩔 수 없고, 다새롭게 어떻게 만들어, 선생님들이. 그래도 이렇게 굉장히 수능에 초점을 많이 맞춰줬죠, 이렇게 문제 풀 때 보면은. 정성을 드리는 거지, 애들한테. 이렇게 해서 오답 정리해놓으면은, 여기 학교 애들 아무래도 수능 시험장에 가서 이런 거 풀 확률이 높겠죠. 굉장히 정성을 많이 들여주죠, 선생님들이. 모의고사의 기준에 잘 나오지 않았던 문제들 막 뽑아갖고. 그래서 기념으로 여러분들 15번 문제 풀어보세요. 실시. 혜빈이 그거 풀고. 요거 적었냐, 다 적어? 잘 생각해. 왜 어디가 이해가 안 가는데? 나도 사과 그리고 있으니까 이 길이 더하기 이 길. 정신 새끼네. 셔틀콕 같은 새끼가. 아니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가 항상 이 길이잖아. 이 길이랑 이 길이랑 두 개 같아 안 같아? 그럼 이 길이 더하기 이 길이는 항상 이 길이잖아. 그러니까 요 점피는 두 초점으로부터의 거리의 합이 일정한 점들의 좌측 위에 있는 거 맞아 안 맞아? 그치? 근데 문제 다시 읽어보면 C가 거의 0에 가 있다고 생각을 하면 D는 여기 가 있어야 되는 거 아니야? 아 문제를 읽어야지 알지 이거는. 근데 뭐라 그랬어? 우리가 BD와 수직이면서 이 점을 지나는 직선과 BD와의 교점을 P라고 하자매. 문제 그렇게 써 있잖아. 그럼 여기가 P가 올 수 있어 없어?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오는 타원이 돼야 되는 거 맞아 안 맞아? 그럼 여기 꼭지점의 좌표가 5잖아. 그럼 25잖아. 여기는 모르잖아. B제곱분의 Y제곱은 1이라는 타원으로 도. 근데 그 3콤마 2라는 점이 하나 지나는 거 맞아 안 맞아? 넣으면은 B제곱이 나오지. 그러면 C제곱은? C제곱을 초점이라 그래도 영어 초점. 그래서 C제곱 알아? 이거 알아? 이 공식? 오케이 해.